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를 하고 싶어 했던 유선나입니다.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단한 번도 변함없이 가수가 꿈이었었어요. 그런데 21살 때 이제 목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큰 무대에서 이제 목이 완전히 쉬어버렸어요. 노래를 못한 상태로 2절을 넘기게 됐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무대 공포증이 생겼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정 올라가보자. 무조건 그냥 무대 서서 한번 해보자. 라는 심정으로 이 무대 저 무대 올라갔다가 이제 노래를 제대로 못한 채로 내려왔는데 난안 되나 보다. 이제 저한테 또 그게 데미지가 컸던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포기하고 싶어 하고 하니까 신랑이 이제 그만하고 자기랑 이제 행복하게 잘 살자.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하거나 이럴 때 노래방 가자 그러면 저 혼자 도망 나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좀 이겨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좀 많이 제가 좀 달라진 걸 제가 느꼈어요. 저한테 이게 좀 계기가 또된것 같아요. 이번에도 춘천에서 봄내가요제를 한다 그래서 한번 용기 내서 나가봤는데 뭐 예전처럼 그렇게 안 떨고 부르긴 했어요.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? 다 자신감만 넘치는 사람만 있을까요? 아니요. 다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. 그 마음을 제가 가사로 담아봤어요. 그리고 그 가사로 힘을 내서 노래를 불러봤어요. 제 노래를 듣고 많이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힘들었던 일들 다 도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 노래 많이, 아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